종교시설 무대 조명을 할로겐 등급에서 LED 등급 교체 시 유지 비용 및 전기 에너지 절감에 관한에 대해서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본 논문은 특수조명 중계의 무대 조명 대상으로 할로겐 조명을 LED 조명을 대체했을 때 조도 특수성, 전력 비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초기 설치비, 유지비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 등교 스포트, 엘립소이드 파 등의 할로겐 조명을 LED 조명을 대체했을 경우에 조도, 전력량, 전기요금, 유지비용 등을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종교시설 중 무대 조명은 설계적인 스포츠 조명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멀티무대 형태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을 만족하는 조명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이 가능한 등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무대 조명의 기능적인 특성에 비해 그것에 관한 설비 및 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 대규모 교회의 경우에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할로겐 조명에 LED 조명 대체 교회 무대 조명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명 전기 설비 유지 관리 및 에너지에 관한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특수 조명 중 하나의 종교시설 성스러운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를 비롯하여 찬양대회 현악기 등 연주자 인물과 각종 암기 및 대원들이 파트별 스포츠 조명 등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하여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시설 무대 조명은 설교자 등의 의상과 설교 내용은 물론 각종 공연 목적과 내용을 잘 표현하여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최근 대규모 무대 조명 설비가 완공된 서울 동대문과 왕십리 A교회를 선정하여 기존 할로겐 등기구를 LED 등기 교체 시 유지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하여 검토 고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림 일관된 그림 도면입니다. 그래서 특수 조명들이 많이 설치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 논문 할로겐 조명을 쭉 보면 엘립소이드가 750W가 8개가 있고요. 스포트라이트가 1000W가 16개, 파라이트 1000W가 12개입니다. 이것만 해도 몇 W입니까? 24에서 36kW죠. 그 다음 이 조명기를 LED 조명으로 했을 때 이거를 엘립소이드 750W, 엘립소이드 200W, 스포트라이트 100W, LED 줌 스포트 200W, 그 다음에 파64는 LED 스포트 162W로 거의 대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파라이트 같은 거는 가격이 싸고 한 대신에 빛이 많이 밝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엘립소이드 슈퍼스타 우리가 이제 LED 엘립소이드 200W입니다. 이제 줌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 LED 줌 스포트 매뉴얼 스포트입니다. 보통 DMX 오토 줌도 있지만 매뉴얼 스포트로 되어 있는 조명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162W LED 스포트라이트로 가능한 거를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조두개는 CL200을 3번 더하고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10m에서 스포트 엘립스 파워대의 조두를 측정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스포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700개 230이고 LED 조명은 550에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스포트와 지금 저희가 약간 틀려 있죠. 그렇죠? 스포트가 있을 때 플러드에 있으면 별로 안 나오죠. 그죠? 스포트에 든 조두가 빛을 말았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엘립소이드는 654, 여기는 LED 줌일 때, 15도 했을 때에 713, 30도일 때는 205,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팔로겐은 700W, 이렇게.